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마이크 켜시고 한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켜드리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성함은 박명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예장 통합적 파송 선교사님이시며 또 기독교 상담학 석사와 또 상담학 박사 과정을 또 하셔서 귀한 학위를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한일장신대학교, 호원대학교, 그리고 상담 심리 정신 건강 교수님으로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필리핀 KCN 방송에 자녀 교육,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또 회복 상담소장님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박명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희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 15년 차 됐습니다. 한국에서 한 30년 목회하고 우리 목사님과 그다음에 이제 좀 일찍 은퇴하고 이제 필리핀에 온 셈이죠. 예,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를 이제 보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 중창단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식구들이 노래를 좋아해서 몇십 년 동안 벼르다가 재작년에 그 코로나 때 모여가지고 다 60이 넘었어요. 녹음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10곡을 녹음해서 드렸는데 다들 좋다고 그러시네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하고 강의를 1시간 정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설교라기보다는 제 간증과 상담에 대한 이야기 말하자면 소개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설교는 좀 근데 그 안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설교를 대신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세선중 그 선교 대회에 이제 필리핀 선교 합창단 으로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도도 좋지만 이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매 새벽 기도부터 저녁 10시 예배까지 찬양을 하면서 즐겁게 지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죠. 청주 상당교회에서 그 정말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정말 실제로 얼마나 보고 느꼈는지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들을, 그 세선중 임원님들께서 정말 잠도 안 주무시고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시는지 진짜 감동했습니다. 저는, 입에 발린 소리 잘 못하거든요. 좀 솔직해서 손해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정말 임원님들, 정말 감동했습니다. 정말 각 분야에서 그렇게 잘 섬겨주시고 한 시간 끝날 때마다 간식을 한 보따리씩 안겨주시면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감동했고 또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 사실은 참 어려운 기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이런 기도회가 3년이나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해오셨던 거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강사님들이 전국에서 이제 유명한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정말 그분들 강의가 얼마나 폭이 넓고 그다음에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시간에 표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한 70이 다돼 가니까 이제 상담 가르치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그러고 있었는데 마지막 표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 너 80까지 한다고 처음에 배웠잖아. 내가 너를 일평생 어떻게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 혼자 그냥 알고 끝날 거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울증 약을 먹었었고 두 눈이 실명돼서 포도막염으로 한 30년 전에요. 우울증이라는 말도 없을 때 우울증 약을 먹고 눈이 실명돼서 완전히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손잡고 다니고 그러면서 상담을 이제 하러 다니다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난 이렇게 좋은 재밌는 학문을 왜 이제 배우지? 그러면서 굉장히 하여튼 재밌게 배웠고요. 제가 박사 과정 할 때는 이제 필리핀에 남편을 이제 두고 갔는데 빨리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을 바짝 달라붙어 갖고 일주일에 7번, 그분은 하루도 안 쉬거든요. 모든 그룹에 참여해서 정말 너무 재밌고 그렇게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이거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뭐 부부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열심히 사용해서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설교라기보다는 저는 설교가 저도 이제 목회를 뭐 남편과 30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도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피난 온 이유는 믿음을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니까 그리고 부자들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평양에서. 그래서 내려왔는데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을 한 60명 정도 모여서 노래도 하고 잔치를 했거든요. 보니까 한 반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대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고 그거 하나로 정말 마당에 서 있다가 그냥 빈손 들고 그냥 촛불이 들이대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옷만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와서 살게 돼갖고. 당연히 믿음을 지킬 줄 알았는데 한 반 이상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다른데 다니다 보면은 그 가난 교인이라고 그래요.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교인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니까, 물론,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도 뭐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우리 엄마는 이제 그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그 신학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까만, 흰 저고리에다 까만, 무릎까지 오는 치마 입고 평양에 가서 그때 100명이 입학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졸업할 때는 11명만 졸업했다고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가 거기서 1등으로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자랑할 건 그거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여기 이제 다, 물론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이지만은, 우리들이 잘못이 크다. 우리도 교회 간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1대1 관계가 안 돼 있고 그냥 교회 가서 무대에서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 설친다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는 했죠.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 이러다가 요새는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율법주의고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고 1대1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십자가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십자가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갖고 막 간단하게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아주 깊이 있게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또 잘 된 일, 안 된 일, 간증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제가 약간 비판적인 그런 기질도 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고 선교사님들도 정말 어려운 곳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너무 목사님들이 욕심을 많이 드리고 또 물질 욕심 또 여러 가지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을 본이 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저는 이제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하라고 아마 배우신 것 같은데 첫째 하나만 지키기도 힘들더라고요. 한 가지를 가지고 깊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째 뭐 겸손하라, 둘째 기도하라, 셋째 봉사하라, 그러면 하나도 못 지키겠는데 세 개 다 듣고 집에 올 때는 굉장히 머리가 무거워요. 막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셔서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깊이 좀 정말 겉핥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 하늘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땅에 사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심령을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상담을 배우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저 위에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내 마음속에 쓴뿌리도 많고 하는데 그게 갭이 있는 거예요. 맞아 떨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는데 우린 여기 살고 이 갭 안에서 마귀가 춤을 춘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고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많은 이제 돌짝밭이 있고 또 쓴뿌리들이 잔뜩 얽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왜? 안에 쓴뿌리가 너무 많고 돌멩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걷어치우는 작업을 이제 해야지 이제 보수가 되는데 그게 잘 그 작업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회복 목회를 제가 이제 하는데 회복 상담. 그 돌뿌리들을 걷어내고 쓴뿌리들을 걷어내야지 거기 옥토에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맺는다 이거죠.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봤지만 이제 이렇게 잡초가 옆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잡초 나온다고 위에만 싹 잘라버리면 안에서 또 나오죠. 그죠? 그 이제 땅을 패고 이제 그 뿌리를 캐냈어요. 근데 실뿌리가 남아있었어. 그 실뿌리에서 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 상담은 그 마음밭을 다 기경해서 옥토가 되도록, 그래야 말씀이 떨어지고 뭐가 돼도 그 열매가 맺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치는 작업이 이 회복 상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인간의 그럼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 먼저 그림을 하나 보면서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나무 또 좋은 나무 있는데 그걸 먼저 보시면서 얘기를 또 풀어가 보죠. 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좋은 나무 제목은 그렇지만 요거는 나쁜 나무예요. 좀 이따 좋은 나무 보여드릴 건데. 그 위에를 이제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배적인 분노, 혈기, 자기 확신의 부족,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생각, 우울증, 의기소침, 혼란과 내적 갈등. 또 오른쪽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함, 사사건건 시비조로 행동함, 미움과 증오, 자기 연민. 이런 거는 그 뿌리에 보니까, 뿌리에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학대, 또 거절, 죄책감, 또 수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진정한 나는 용납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을 모한 채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나무 옆에 보면 섹스, 음식, 돈, 권력, 마약 내 안에서 좋은 기쁨을 느낄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밖에서 얻고야 말 거야. 난 뭔가 잘못됐어. 그렇게 이제 인지가 돼 있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 근데 무의식은 빙산의 일각 같아서 바깥에 한 10%, 20%는 물 밖에 나와 있지만 80%, 90%는 물 안에 있는 그게 무의식입니다.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른쪽 나무 옆에 오른쪽 뭔가 꽉 막혀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로 물려받은 잘못된 모델과 자상. 제일 밑에 보니까 나쁜 열매는 나쁜 뿌리에서 나온다. 요거를 잘 봐두시고요. 요 두 나무 중에서 내가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나무. 두 번째. 네. 이거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열매는 어디서 맺히나요? 제일 밑에 뿌리를 한번 보세요. 같이 있음, 용납받음, 사랑받음. 그 다음에 죄책감, 죄책 없음. 그 다음에 독특함, 특별함.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위에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갈라디아 5장 22절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들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법을 배움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나의 일도 잘 된다. 왼쪽 나무 옆에 절제의 삶을 통해 좋은 기분과 감정을 느낀다. 그 다음에 오른쪽 용납은 여유가 있다. 그 다음에 용납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나 정서가 막혀있지 않아. 제일 밑에 좋은 열매는 좋은 뿌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물론 오른쪽에 나중에 본 이런 열매가 맺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쪽에 더 속해 있나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할 줄 아는데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사는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자기도 비판과 정죄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중요하다. 그 뿌리를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 상담인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그 하나 더 보여주세요. 빙산이는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 속에 과거의 경험, 무의식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왼쪽 밑에서부터 뽀글뽀글뽀글 올라와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 의지, 거절, 수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뿌리에서 사탄이 이제 막 쏴가지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새로워진 마음이 자꾸 차지하다 보면은 그 아까 좋은 열매처럼 그런 열매로 이제 맺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10%, 20%고요. 그다음에 의식하지 못하는 빙산의 일각 같은 마음속의 무의식. 무의식은 뭐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전문가들은 알고 점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뭐 선하고 착하게 열매 맺고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교회하고 가정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것을 회복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간증을 좀 이제 해보면 우리 엄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평양에서 장대영교에서 이제 신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몸으로 피난을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요, 어제도 포로수용소까지 갔다 오셨어요.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셔가지고, 이제 절을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제 피아노 반주를 그 당시에는 반주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뭐 피아노 반주를 하고 우리는 그 옆에서 노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형제들끼리 모여서 노래하다가 아 이제 흩어지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에 다시 모여서 노래를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웠는지 저는 지금도 노래해서 여기 필리핀에서도 선교사 합창단이 있는데 우리 우상호 지휘자님이 이태리에서 합창 지휘 전공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만나본 지휘자 중에 제일 잘 가르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찬양하면서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했죠. 집에 살다가 그런데 하나님 저는 결혼만큼은 응답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피아노 학원 하고 있다가 애들 다 보내고 나서 다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럼 막 기도를 하는데 저쪽 방 구석에 있는 스피커는 없는데 스피커처럼 사도행전 2장 28절 절절절 이러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고 이제 피아노에 있던 성경을 예, 먼지가 쌓였죠. 제가 5대 때 6대 때 신앙은 성경 절대 안 읽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교회 가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펴봤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너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케 하려 심이로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CCC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런 응답이 왔는데 뭐 어떠냐 그러니까 네가 정말 울면서 기도했다면 말씀으로 주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냐? 그래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안수를 받으려면 통합 측에서는 지방에 가서 2년을 이상 단독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개척교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 개척은 못해. 나는 전도사 부인도 억지로 됐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10년 된 교회인데 우리가 7번째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교회에서 힘들게 이제 있게 됐죠.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28살밖에 안 된 사람이 이제 전도사로 내려왔으니까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리죠. 하여튼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가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데 저는 이상하게 하는 데마다 산 넘으면 또 산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러나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죽나. 그래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하면서 지낸 세월이 15년입니다. 15년. 죽고 싶어갖고 우울증이 깊이 걸리면요. 식욕이 없어져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시장 가서 아무것도 못 사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상담을 여기저기 이제 하러 다녔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처음에 간 곳은 몇백 명 되는 데고 두 번째도 몇백 명 되는 데고 세 번째는 주마다 강사가 틀리고 제 문제를 짚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간 곳이 한 다섯 명 정도 앉아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다섯 명, 열 명. 그런 데서 이제 시작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룹을 이제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는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하면 쟤는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라고 중리산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를 많이 보고 또 그것을 고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너무 재밌다.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그 학교 옆에다가 집이 우리가 멀리 있어갖고 찜질방을 얻어갖고 한 달 표를 끊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교수님한테 혼나고 온 날은 너 그러면 우울증 걸린 사람 정신병원 보낸다. 똑바로 해. 상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앉아갖고 울고 몇 번을 내가 집에 이제 보따리 싸갖고 가려고. 근데 공부하러 가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갔거든요. 박사 공부하러 간다고. 근데 그 집어치고 가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배워줬으니까 하산해라 그래갖고 이제 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 그룹을 하게 됐고 필리핀에 와서도 많은 그룹을 이제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살리는 일에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 좋은 말 나쁜 말 그거. 아, 요거 먼저 할까요? 행동 변화의 네 단계인데 제일 밑에 왼쪽에 무의식적 미숙달. 그 뭐냐면은 느끼질 못해요. 근데 뭘 행동을 잘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의식은 하는데 아직 미숙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도 해서 이제 숙달을 됐어요. 행동이. 그 네 번째는 무의식적. 생각 안 해도 그냥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제 딸이 6학년쯤 됐을 때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기도 하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걔는 걔대로 스트레스 받고 나는 나대로 이제 그때가 그래요. 그 자녀들 사춘기가 오고 또 부모들은 또 그런 기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엄청나게 부담집니다. 근데 이제 걔를 이제 약속을 하고서 이렇게 잘하겠다 약속을 하고 시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용서한다. 두 번 용서한다. 열 번까지 용서한다. 근데 이제 또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내 큰딸을. 빗자루 가지고. 그때 우울증이었어요, 제가. 내 우울증이니까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제일 약한 애들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막 구석쟁이다 몰아넣고 때리고. 그때 이제 그만 때려야 되는데 사탄이 속에서 더 해라 더 해라 그래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애는 이제 미리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공부하는 척하고 앉아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인지불협화가 있어요. 인지불협화. 인지불협화는 뭐냐면 행동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무의식적 미숙자 뭐 이런 거 나왔죠? 그것처럼 자기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빨리 안 되는 시기였어요. 인지 불협화 시기. 아, 그 말에 제가 깨졌잖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한테.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금방 여보 나 내일부터 잘할게.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단계를 거쳐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당장 다음 내일부터 안 한다고 이제 싸우는 거죠. 왜 약속하고 안 지키냐. 제가 인지불협화에서 깨져가지고요. 지금도 참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 때린 걸 미안하다. 내가 그때 우울증 걸려서 약 먹고 있어서 그랬어. 미안해. 용서해 주겠니? 근데 이제 용서를 무릎 꿇고 빌으라고 배웁니다. 근데 무릎 꿇고 이제 했어요. 근데 자녀가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아직 용서를 못한 거예요. 다시 해도 다시. 그래서 자녀 교육도 제가 많이 방송을 했지만 자녀 문제는 0%예요. 0%. 모두가 100%가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잘못 다루고 부모는 왜 잘못 다루냐. 그 부모한테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뭘 배우냐? 말한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한 대로 내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잘 보여줘야지 상대방이 변하는데 나는 안 변하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근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두 번째 프로그램에 이제 선택이론, 행복과 불행도 자기 선택이다. 아니 누가 불행을 선택하냐? 아닙니다. 불행을 선택하는 습관의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또 통제이론이 있어요. 같이 배우는데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 내 삶은 나를 누가 통제합니까?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 다른 사람이 옆에서 절대 통제할 수가 없다고 책에 그 책을 여러 번 읽어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뿐이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바꾸냐? 내가 바뀌면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애가 이제 집을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전화로 막 꼬셔요. 집에 들어와라. 근데 그만 보니까 엄마가 안 변했네. 그럼 안 들어오죠. 더 멀리 가죠. 근데 가만 말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진짜로 변했어. 그럼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뀐다. 이것도 이제 뭐 금방 얘기해서 못 알아들 수 있지만 선택이론, 통제이론 이런 거를 좀 책을 사서 목회자님들이니까 읽어주면 하고 절대로 남은 바꿀 수가 없다.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네, 그런 것을 더 깊이 이제 배워야 되겠죠. 이 아티 배움은 잘 안 돼요. 뭐든지 무슨 지식이든지 깊이 배워야 거기서 진국이 나오지 위에만 이렇게 배워갖고는 또 이런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 기법을 이제 또 처음에 제가 네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하는데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둘째 날 공부하는 게 자기 표현, 비자기 표현, 공격적 표현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자기 표현하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죠. 근데 비자기 표현도 많죠. 이렇게 둘러대고 아닌 것처럼. 하나는 공격적 표현은 자기는 좋은데 옆에 사람이 괴롭죠. 근데 비자기 표현하고 공격적 표현은 결과가 똑같아요. 그 안에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3호를 하면서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하면 또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그 못하는 이제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나? 이제 대화 기법을 이제 24시간 짜리를 뭐 공부하느라고 했고 또 가서 참관하고 가르치느라고 했고 하다 보니까 아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구나. 당신 처음에 봤을 때 어땠는 줄 알아? 이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해야 관계도 안 나빠지고 문제 해결도 되는 거죠. 잘못하면 관계가 나빠지면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관계, 라포 형성이 먼저 돼야 문제를 해결되니까 두 가지 다 잡으려면 그 기술이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그래서 그거를 24시간 동안 배우는 게 대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사는 게 좀 억울해가지고 지금은 끝까지 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해서 상대방이 상처 안 받고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편해졌고요. 상담을 배우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굉장히 저는 이거 배우기 전에 우울증 걸렸을 때 사람들을 찌려봤어요. 아니, 뭐 저런 인간이 잘했어. 왜 저래? 맨날 그러면서 이제 눈을 흘기고 이제 인상을 쓰고 다녔는데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또 이해가 됐냐면 제가 이제 평양에서부터 뭐 5대 신앙이 하지만 십자가를 제가 안 믿고 있더라고. 아니 내가 죄가 있어야 십자가가 필요하지 무슨 나 때문에 무슨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돼?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안 믿고 있더라고요. 믿고는 싶은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핵심 일조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최원희 목사님이라고 작은교회 연합에서 이제 가서 3년 동안 그걸 다섯 가지를 배워요. 고혈, 사탄, 성령, 기도, 부활. 그거를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고혈 한다고 뭐 1대1로 앉혀놓고 막 시끄럽게 해갖고, 아유, 난 시끄러운 거 싫어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3년 훈련 받으면서.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이구나. 맨날 너 같은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십자가를 계속 책상 앞에 놓고 이제 1대1로 이제 묵상하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고혈을 깨닫고 나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는데, 아니, 저 사람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보니까 진짜 험악하게 살아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모든 사람이.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 왜 저러니 저러니 뭐 인상 쓰고 째려보고 속이 불편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고혈이 거기서 깨져갖고 지금도 그 핵심 일조에 했던 분들이 참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만 고쳐도 전체가 변한다. 그래서 그 상담 뭐 좀 했다고 변하겠냐? 하지만 부분을 고치면 전체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치료받으러 온 환자의 70% 이상이 정서적인 데서 왔다. 거기 써 있습니다. 존 홉킨스대 보건센터에 쓴 책에.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것은 시민성이죠. 시민성. 마음에서 왔다. 그래서 모든 병, 시민성 병을 이제 읽어보면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불면증, 소화기장애, 심장마비, 치매, 암, 편두통, 메스꺼움, 흔기증, 신경쇠약, 강박증, 우울증, 공포증, 머리 근육통, 복통, 경련, 불규칙, 맥박. 하여튼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70%, 책에 써 있어요. 70% 내지 90%. 그러면 거의 다 마음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 보면은 뭐 상담을 공부하기도 어렵지만 하는 병이 있다. 병. 뭐 식구들이 다 아파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이걸 배우면서 그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라나서 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우리는 이제 가계 분석을 먼저 합니다. 가계 분석은 뭐냐? 내가 이제 그 부모 위에까지 알 수 있는 데까지 다 조사를 해요. 살아계신 분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쭉 씁니다. 뭐, 할아버지는 뭐 하고 사셨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주로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 분석을 우리가 상담을 한 10년 이상 공부하면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왔구나. 문제의 근원을 찾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왜 우울증이 왔나. 쭉 가계 분석을 해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뿌리가 싹 뻗쳐 내려왔다. 내가 나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먼저 이제 가계 분석을 이제 써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옛날에 MRI나 그 CT 없을 때는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배가 아프다. 그런데 배를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문진. 문진해갖고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요새는 CT를 바로 찍는 거예요. 촬영을 하고 MRI 찍고
그래가지고 딱 보고, 아, 여기서 여기 암이 요만한 게 있네. 그럼 그걸 걷어내는 작업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문제를 내서 뭐가 있을 것이다. 더듬더듬 하다 보면 세월이 다 간다. 저는 이제 상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지지 상담, 통찰 상담이 있는데, 저는 통찰 상담을 이제 배우고 재미있게 있어요. 지지 상담은, 아, 네, 그러세요. 아, 예, 얘기하시다 보면 혼자 깨달으시겠죠. 이래가지고 들어만 주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결론은 세월만 다. 물론 조금은 깨닫겠죠. 통찰 상담은 쫙 가게 분석해가지고 분석을 착착 해가면서 어디서부터 치료 계획을 짜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이 보고 이제 지적을 어느 날 3개월, 6개월, 1년 공부하면 어느 날 쫙 책에 나오는 얘기랑 더불어서 제 얘기를 쫙 해줍니다. 제 뿌리를 다. 그러면 막 놀래갖고 진짜 기절할 정도지. 자기도 모르는 거기 나온 것과 연결돼서 책에 다 있고. 그래서 편하게 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상담을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왔는데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은 어떤 사람은 첫 시간에도 그냥 뭐야 배포를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체로는 그렇게 안 하죠. 한 6개월 1년 봐가지고 쫙 파악한 다음에 쫙 빼가지고 확실을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면요 아소리도 못 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기 싫으면 병원에 가면은 아픈 데를 보여주고 또 수술해서 도려낼 건 내고 이래야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면 병 나올까 봐 병원에 안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못 고치죠. 나중에 큰 병되고. 이 심리적인 것도 이제 아주 양파 까듯이 한번 쫙 까지고 그다음에 좀 이따 다시 또 속에 걷고 계속 가져가고 나중에 실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행동에서 바람직한 행동, 건강한 행동,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쓴뿌리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크랩이라는 그분은 인간 이해와 상담이라는 책을 썼는데 목회자는 두 가지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시간은 성경을 읽었으면 두 시간은 심리학을 공부해라. 왜?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땅에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심리 속에다가 설교를 해야지. 붕 뜨니까 맨날 저는 살기가 어려운데 아우 너무 부담스러워. 힘들어. 왜 또 가서 이제 교회 가서 또 잘난 척 하는 맛에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심리학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까 증상이 쫙 나왔을 때, 약은 뭡니까, 약은. 우리나라 우울증도 그렇고 정신병도 그래요. 상담을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오은영 교수는 뭐 최고급이지만은, 한 시간에 8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80만 원 주고 상담하고 나와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저 지방에 가서 이제 사모님들을 8명을 대화하는 것 뭐 이런 거 가르쳤는데 그중에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아 목사님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자녀들도 아주 골치가 죽겠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엄마 내가 돈 줄 테니까 저기 서울에 어느 교수인데 거기 가서 그 심리 상담 좀 받고 와. 얼만데? 한 시간에 50분에 18만 원.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서울까지 오는데 KTX 타고 오죠? 3만 5천 원, 왕복 7만 원. 한 주에 25만 원씩 쓰고 서울에 와서 50분 상담하고 가는 겁니다. 왜? 해야지 식구들이 살겠으니까. 돈은 조금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증상을 우리나라는 증상만 억제시킵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우울증 약 먹으면 멍하게 돼요. 저도 우울증 약을 먹었었지만 두 주 먹다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약은 억지로 제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분수가 뽀마 올라오는데 덮어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삐져요. 반드시. 그래서
증상 제거만 하면 안 되고 원인을 캐서 뽑아버려야죠. 원인. 그 원인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가계 분석도 하고 상담을 배우다 보면은 자기 원인이 이 뿌리가 보입니다. 그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상담을 좀 공부하셨냐 그러면 아, 신학교에서 배웠고 사회복지학과에서 뭐 밀가목 배웠고 저도 상담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게 배워서는 사실은 겉핥기만 한 거예요. 냄새만 맡은 거죠. 깊이 들어가려면 프로의 책만 다섯 권 가지고 정독을 몇 번씩 해야 돼요. 프로의 책 하나만 맡고. 그러니까 최하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이상은 해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재미를 느끼고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란 손으로 눌러서 되는 게 아니고 원인을 알고 제거해서 버려야 된다. 이 작업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쉽게 들어가는 게 지금 이제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대화기법, 그 다음에 선택이론, 통계이론, 가계분석, 12단계. 요걸 하면서 입문을 하는 거죠, 상담에. 갑자기 뭐 상담 대학을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파는데 손가락으로 파면 너무 힘들죠. 도구가 있어요, 도구. 툴. 도구가 뭐냐? 요 네 가지가 이거 도구예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요,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기초 심리 배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발달 심리 다 배워야 되고 뭐 상담 기법 배워야 되지, 그 다음에 무슨 치료 기법 배워야 되지. 10년은 잡아야 됩니다. 10년은. 그래야 상담을 할 수 있고 평안해지지. 저도 사회복지학과에서 가르쳤지만 가르치는 과목 뻔하거든요. 사회복지학과에는 상담이 관련된 과목이 많아요. 뭐 가르쳐도 몇 과목이에요. 그냥 몇 과목. 물론 전공하신 분들 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심리학이란 사이콜로지컬이란 첫째, 인간 행동을 현상학적으로 관찰된 지식을 공부하는 것. 이론. 그 다음에 발달심리, 태아심리, 영아심리, 유아학령, 청년심리, 노년, 장애인심리까지. 그 다음에 진단평가. 몇 살이냐? 무슨 이상한 말인데 몇 살이냐? 몇 살이냐? 어느 발달 단계를 알고 있어요. 내가 청소년 자녀를 갖고 있는데 청소년자도 정말 어렵잖아요.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심리를 알지 못하고 제어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튀죠. 집에 안 옵니다. 밥 얻어 먹을 때까지는 붙어 있어요. 밥을 자기가 혼자 먹을 수 있으면 가버립니다. 멀리. 먼 나라에 살아요. 먼 나라에. 그리고 또 가까이 있어도 말이 안 통하고. 그래서 이런 자녀의 발달 단계를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결혼식부터 하는 거예요. 그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 다루는 법을 하나도 안 읽었네. 요새는 무슨 인터넷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좀 아주 가벼운 것들이고. 그래서 부모 자격증을 줘야 된다. 부모 자격증을 따가지고 결혼을 시켜라. 그 옛날에 어떤 상담 목사님이 하려고 그랬어요. 나라에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안 됐어요. 그냥 결혼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애를 낳는 거예요. 그 키워놨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를 주고 운전해. 운전을 안 배웠어. 타다 보면 알게 돼. 차 다 찌그러졌어요. 똑같습니다. 사람도. 그래서 발달 단계를 다 알고 나서 자녀를 키우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옛날에 자기 엄마한테 들은 식으로 억누르고 이렇게 해갖고 다 망쳐놓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자녀 잘못은 하나도 없고 100% 부모 잘못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의사소통의 걸림돌 그거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의사소통의 걸림돌. 자, 의사소통을 하는데 12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자, 의사소통의 걸림돌 12가지. 첫째, 명령, 강요. 요게 이제 공부를 하면 이걸 자세히 배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경고, 위협. 세 번째, 훈계, 설교. 보통 훈계, 설교 많이 하시죠? 그게 걸림돌입니다. 충고, 해결 방법 제시. 논리적 설득, 논쟁.
욕설, 조롱, 헐뜯기, 칭찬, 찬성 이런 것도 관계가 나쁠 때는 이게 독이 된다는 거죠.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고 비난, 비판, 분석, 진단, 동정, 위로, 빈정거림, 돌려서 묻기, 화제 바꾸기, 캐묻기, 신문하기 이런 거 많이 쓰셨죠. 왜?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효과가 없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어? 훈계설계도 못하고 어? 분석진단도 못하고 예, 이걸 배우시는 게 대화 기법입니다.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그래서 기술대로 하면 그 몇 가지 원칙이 딱 있어요. 이제 그대로 실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살아보고 실패담, 성공담을 갖고 오시면 제가 다시 교정을 해드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해와라. 자녀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숙제를 해줍니다. 자녀하고 둘이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딴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얘기만 하고 와라. 숙제. 그래가지고 인증샷 찍어 보내고 그 얘기만 해서 끝까지 얘기를 하래. 끝까지.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기하다가 아 됐어 됐어 시끄러워 밥 먹어야 돼. 학교 가야 돼. 그 얘기를 못하고 근데 끝까지 가다 보면은 양쪽에서 서로 이제 타협점이 나오는 거예요. 타협점을 찾아가죠. 그래서 아 방법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짜서 그래 네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한 달 기회를 줄 테니까 그 뒤에는 몇 번 들어오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딱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그럼 한 달만 기회를 주세요. 시큰 얘기하고 놀다가 내가 그때부터는 이제 세 번은 들어올게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계획을 짜는데 엄마가 쓰면 안 돼요. 집에 들어올 것 그러지 말고 자기가 네가 써. 네가 계획을 짜.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기다려주면서 점진적으로 이 상담에서 말이죠.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그 4단계 있었지만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러니까 믿어준 만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넌 나쁜 애. 그러면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너는 끝까지 좋은 애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에디슨의 엄마도 그렇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것만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행동이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넌 틀렸어. 넌 싹시 노래. 넌 나가. 너 괜히 났어. 같은 별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사람이 좋은 얘기는 좋은 일을 엄마가 많이 안 했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했는데. 근데 단 한 번만 나쁜 얘기해도 그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이무석 교수의 이 이무석 어디요? 아 보이네. 아 여기 보이네. 다운다운 가까이. 아니 카메라에 가까이. 이 카메라. 카메라. 왜 안 나와? 안 나오네요. 저기. 안 나와. 네, 아 여기 있네. 그 이무석 교수라는 분은 이제 그 전남대 의대 이제 정신과 의학 박사인데 그분이 이제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 보면 한 시간에 자기는 18만 원 간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18만 원 내려면 돈 없는 사람 못 가죠? 다 지식인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상처가 있어서 회사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이제 잘리게 생긴 거예요. 왜?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근데 교수님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돌아가서 하다 보면 자기를 이제 깨닫는 순간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써있는 게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도 소용없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하고 공부하기 전에 이 책 필독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요게 이제 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됐어요. 구체적인 얘기하고 얘기해서 요렇게 얘기했는데 요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요렇게 변한다. 이런 게 써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들의 이게 이제 미국 책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자녀를 대하고 하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뭐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는 있어도 거의 그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자녀교육 30회를 KCN에서 방송했는데 거기도 보면 실제 사례들을 갖고 한 거죠. 저는 이제 궁뜬 얘기보다는 실제 얘기를 하자고 했죠. 이론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 말하자면 이제 문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그러면 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런 요런 해서 이렇게 얘기를 바꿔서 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제 다시 그 실제 사례를 이제 하면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렇게 변하는 걸 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나쁜 아이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책이 재밌고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부모 역할 훈련, 토마스 보든이 쓴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신학 많이 하시고 뭐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만 이 심리학을 빼놓고는 저는 목회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 왜 성도들이 다 한국교회 떠나갔으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우리 친척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하고 새 목사님하고 너무 싸워. 목사님이 돈 욕심이 너무 많아. 명예 욕심이 너무 많아. 우리가 그동안 당한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부터도 물론 뭐 얼마나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고 저도 뭐 해봐서 잘 알지만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평신도가 목사님 보고 왜 그러시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 자신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 앞에 앉아서 아주 내 마음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저는 그게 약했던 것 같아요. 5대 6대 때 신앙 우리 손자가 6대 때인데 그래서 아 1대1로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겠다. 세손 중에서는 기도한다고 정말 그렇게 애쓰신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상담할 때는 이제 동기가 있어야 돼. 이로서리는 동기. 오늘도 뭔가 들어보고자 하는 동기. 그 동기가 있어야지 이제 우리 목사님도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일로 와봐, 일로 와. 내가 치료해줄게. 그럼 잘 안 나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꼭 물어봤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책에 보면 돈이 들어가야 치료가 된다. 공짜는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상담하고 치료가 잘 안 되냐? 공짜로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실험을 한 얘기를 할게요. 부모를 잃은 아기들을 모아다가 이제 케어를 하는데 상담 이제 실험이죠. 뭐 상담은 수도 없는 실험 속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애기하고 이 얘기하지 말고 눈도 맞추지 말고 그냥 밥하고 기저귀, 밥 주고 기저귀만 갈아줘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잘 자랐을까요? 안 돼요.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해요. 말을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왜소해. 작아. 안 커요. 그러다가 다 죽어갖고 실험이 실패를 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요즘에 부모님도 죽이고 애인도 죽이고 애기도 죽이고 세상에 매일같이 제가 다음에 뉴스 제목만 보는데 아니 왜 이럴까. 점점 잘 살게 됐는데. 근데 원인이 있잖아요. 왜 죽였겠어요, 사람을. 부모를 왜 죽이고 애인을 왜 죽여갖고 토막내가지고
280 토막을 냈다, 막, 어쨌든. 그래가지고, 또 냉장고에다 넣어놓질 않나, 김치통에 넣어놓질 않나. 죽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애기 그 보상금 나오는 거 받아먹고 있더라. 매일같이 제가 다음 뉴스를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러면, 텔레비에서 원인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다음에 안 그러죠. 아, 내가 애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그렇게 항상 나옵니다. 왜 모르겠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원인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자기가 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귀하지 않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남도 다 쓰레기예요. 죽여서 토막내도 거리낌이 없어요. 뉘우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학대와 수치와 방관 속에서 살아서 자기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죽고 남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귀해야 남도 귀하고 하나님도 귀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이런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나를 찾아서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상담실이 있고 정신과가 있고 그러는 거죠. 뭐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고 요새 보는 뭐 그쪽 같은 뭐 내 아이 그것도 제가 몇 번 봤더니 야, 그 치료해 나가는데 재미있고 신기하더라고요. 부부가 엄청 싸우고 살았는데 이제 상담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자기 부인이 어렸을 때 그렇게까지 잘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부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남편은 남편대로 더 화해하고 서로를 알고 아무리 오래 연애해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나쁜 얘기는 안 해요. 좋은 얘기만. 그래서 이런 기회를 꼭 가지시고 그래서 또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제 세 가지 의사가 있는데 하나는 심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식의, 음식으로 치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약의, 약의도 이제 약사, 뭐 의사. 이 중에 제일 높은 게 뭐게요? 심의죠, 심의. 왜냐면 약의는 아까 약으로 억지로 제어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식의, 음식도 좋아.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 쓴뿌리 이런 거 제거하는 그런 걸음을 해서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그게 심의,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얽매인 감정을 직시하고 놓아줄 때 새 것이 들어와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해서 그것이 이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제 짝을 만났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매력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들어도 MBTI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외향, 사고형. 그러니까 외향이냐 내향이냐, 사고냐 감정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그런데 우리 남편은 다 이쪽 거예요. 외향, 사고, 감각, 판단. 저는 내향, 감정, 직관, 인식.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섞인 거 있어요. 똑같은 거야. 이거 하고. 그래, 우리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토닥토닥 많이 했죠. 근데 토닥토닥 하는 거 하고, 정말 미워서 싸운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죠. 근데 우리 이제 지금은 근데 처음에 요렇게 부닥치다가 이제 요렇게 맞아요. 그래서 거의 완벽한 그런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처음에는 이제 소가 있으면은 앞에서 보는 거하고 난 뒤에서 보고 완전히 다르죠. 보는 관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 MBTI에 대한 책도 읽어보면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그 적중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아주 보고 있어야 되고 또 교인들도 어떤 형이냐를 좀 알면 상대하기가 쉬워지죠. 그 사람이 맞게. 그래서 개인에 맞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 남편은 좋은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내가 아니 좋은 게 없는 사람도 있나?
못 봐서 그렇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좋은 것만 봤어. 근데 결혼하고 애 한 두 명 낳고 나서는 이제 나쁜 점만 보고 끝까지 고쳐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남편을 왜 저렇게 만들었냐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어? 귀 있을 그릇도 있고 천 있을 그릇도 있고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아 네가 내가 그 사람 일평생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데 뭐 했어? 내가 했어.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친구가 큰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말씀은 좋은데 너무 무뚝뚝하대요. 웃지도 않고 설교하고 아주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그걸 이제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아니 그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려고 일평생 단련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가 뭔데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키워줘서 저렇게 안 길러주셨어요. 왜 저 모양으로 만들어서 할 권리가 있어? 없죠. 네가 눈이 삐뚤어서 나쁜 것만 봐서 그래. 좋은 것만 보고 감사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걸 가지고 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싸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목회를 하시고 사람을 다루는 일이니까 사람 심리를 알고 거기다 대고 설교를 해야지. 붕 떠갖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자기는 안 살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성하고 인성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쫙 통과하다 보면. 근데 이게 벌어져서 갭이 있으면 여기 안에서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목회라는 사람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시니까 반드시 심리학을 기회만 되면 공부하셔서 더 이렇게 사람 마음 속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런 목회자들이 다 되면 좋겠고 선교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9시 반이 돼서 1시간 했습니다. 두서 없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